추억과 함께 여주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즐길 수 있는 제17회 여주 오곡나루 축제가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여주 신득사 관광지 1원에서 개최됐습니다. 네, 제17회 여주 오곡나루 축제가 여주 신득사 관광지 1원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의상이 아주 멋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고 싶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먼저 여주 오곡나루 축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벌써 17회째 됐네요. 네네. 여주 오곡과 그리고 나루를 연결하는 네. 그런 축제로서 네. 이제 옛날의 여주를 제가 재현하고 네네. 또 현대의 여주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주의 유명한 오곡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예. 뭐 오곡이라고 하면 원래 쌀, 네네. 보리, 네. 또 기장, 네. 밀, 또 수수, 조 네. 이런 것들을 오곡이라고 하고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오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네. 곡식을 다 그냥 총칭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졌습니다. 아, 네, 그런가요? 여주에서 유명한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여주는 쌀, 그다음에 고구마, 땅콩 아, 이것이 아, 예 아. 곡식으로는 유명하고 예. 또 여주는 도자기가 아, 유명하고 예 그렇습니다. 여주 오곡나루 축제 추진위원회가 주최 주관하고 여주시가 후원한 이번 축제는 풍년 그리고 나눔이라는 주제로 나루터, 나루깨, 나루마당, 국물농장, 오곡장터, 오곡거리, 전통마당, 잔치마당, 고구마밭 등 총 9개의 테마로 진행됐습니다. 축제는 10월 30일 오후 2시 대회사와 내빈 소개 등 딱딱한 절차를 과감하게 생략하고 배우와 관람객이 함께 어우러져 마당극 공연을 펼치는 것으로 그 시작을 알렸으며 공연이 끝난 후 풍년을 기원하며 어죽을 나눠 먹는 남한강 어죽잔치도 진행됐습니다. 대형 고구마 통에서 구워낸 노릇노릇한 고구마 무료 시식 행사가 축제 기간 내내 계속됐고 싱싱한 여주 농특산물을 현지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와 대형 가마솥에 여주 쌀로 만든 비빔밥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돼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울러 황포 돛배를 타고 남한강의 아름다운 경치를 두루보며 구경하는 것은 물론 옛날 복장을 한 점원들이 전통 막걸리, 빈대떡 등을 파는 주막 장터가 마련돼 옛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인기 최고였던 동물 농장에서는 토끼, 미니 돼지, 미니 말 등 동물을 구경하거나 동물 경주 게임이 펼쳐졌고 31일 저녁에는 낙화놀이가 개최돼 관람객들이 저마다 소원을 빌기도 했습니다. 원경익 여주시장은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노력해준 농업인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여주 오곡나루 축제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이 좋은 추억들을 하나를 안고 가시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더욱 다채로운 축제를 준비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주가 옛날부터 풍년의 고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주에서 이렇게 수확이 잘 이루어지는 특별한 뭐 비결이 있을까요? 아, 여주는 우선 그 토질이 좋고 또 남한강이 흐르고 네. 그래서 그 남한강 물로 이제 만들어지는 네. 그런 곡식들이 네. 이제 그 풍년을 이루는 것이고 또 공기도 좋고 예 날씨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주 이 그 곡식이 네. 정말 그 최고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가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이 축제가 이제 여주 나루 오곡 나루 축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주의 나루토가 그렇게 예전부터 유명했다고요? 나루가 여주의 그 이쪽 한강에 네 개의 나루가 있었는데 아, 여주의 오포나루, 네. 조포나루, 예. 이포나루 네. 이렇게 있는데 저건 네. 이포나루와 조포나루가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축제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정말 하루에 이걸 다 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네.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네. 같은데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우선 여주의 모든 그 곡물을 한꺼번에 네. 볼 수 있는 그런 장터가 있고 아, 네. 거기에는 쌀, 네. 그 다음에 고구마, 땅콩이 네. 같이 네. 이렇게 어우러져 있고 난장을 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많은 그 여주의 농산물들을 이제 가공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여주가 이 강이 있어서 이 물고기로 만든 그 어죽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죽을 만드는 곳과 여주의 농산물, 그다음에 여주의 특산물을 모두 다 이곳에 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주의 이 그 음식점에서 이 음식점에서는 모두 여주 도자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여주 제품이네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축제에 오시면 정말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가 풍부한 것 같습니다. 예, 예. 끝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많이 들어오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17회 여주 오곡나루 축제, 정말 여주에서 많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11월 1일 이렇게 열리는 오곡나루 축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한 번씩 다녀가시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모두 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편 올해도 17회를 맞이한 여주 오곡나루 축제는 지난해 경기도 대표 10대 축제와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 유망축제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으며, 다양한 먹거리와 각종 공연 등 볼거리, 즐길거리들을 총망라해 풍성하고 알찬 축제로 관광객에게 기쁨을 선사했습니다.